실기도 1등 하시고 성적도 1등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가기 힘든 학교라고 피아니스트 랑랑, 유자왕, 휘노리한 바이올리니스트 모든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전액 장학금을 줘요. 길을 많이 잃어버리게 됐다고. 그런 얘기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오늘 1일 MC를 맡은 기타리스트 박규희입니다. 오늘 엄청난 게스트가 오셨다고 해서 제가 정말 급하게 달려왔는데요. 이분이 누구시냐면요, 동양인 최초, 여성 최초로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주자로 활동하셨던 분이신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아티스트입니다. 네, 플루티스트 최낙영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멋지게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소개를 해주세요. 너무 귀여워요. 하트 뿅뿅. 우리 한 못 본 지 한 일주일 됐네요. 일주일이나 됐네요. 네, 저희가 사실은 연주도 몇 번 해봤고 굉장히 사석에서도 많이 뵙고 해가지고 언니 동생으로 이렇게 언니는 저한테 반말로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인터뷰니까 특별히 오늘은 좀 호칭을 써서 저는 나경님 이렇게 네, 규희 씨 하세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모 구독자분들이 전공생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그래서 나경님은 예원예고를 나오셨잖아요. 그때 실기도 1등 하시고 성적도 1등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저도 몰라요. 저는 정말 실기 말고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학생들이 많을 텐데 비법 이런 거 있으시면. 제가 입학 졸업한 지 너무 다 오래됐으니까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들어갈 때는 실기도 보고 공부도 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때는 연습만 계속 했고 중간고사 2주 전부터 공부만 하고 기말고사 2주 전부터 공부만 하고 끝나면 다시 연습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공부가 끝나면 거. 연습할 때도 너무 즐겁게. 그렇죠. 공부하는 동안 연습에 항상,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네, 연습을 항상 너무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대전에서 서울로 혼자 왔거든요. 예원학교에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그때 부모님이랑 다 말리셨어요. 그래서 다 말리는데도 제가 온 거기 때문에 제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리 뭐 외롭다, 향수병이 있다 해도 그래도 네, 그래서 내가 원해서 온 거니까 하는 그런 약간 책임감도 있었고 자부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러고 나서 이제 예원학교를 나오시고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네, 이제 고1. 유학을 가겠다고 또 혼자 결정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갑자기 그렇게 결정하게 된 신경의 변화 이런 게 있었을까요? 예고에 가면 정말 훨씬 많이 변할 줄 알았는데 학교 건물만 바뀐 거예요. 선생님들하고 친구들 다 똑같고 시스템이 너무 똑같은 게 충격적이었어요. 콩쿨 하면 지정곡도 똑같은 곡만 해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이 고등학교 3학년을 또 보내야 되는 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 음악을 배우는데 좀 더 넓은 세상으로 가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냥 무작정 갔어요. 보통은 오디션을 여러 개 보고 거기서 붙은 거 중에서 그렇죠? 골라서 네. 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갔어요. 고1 때 여긴 아니야 이러고 그래서 일본 고등학교를 들어가셨다고. 맞아요. 거기서 또 충격을 받았죠. 나는 미국에 오면 그냥 무작정 더 큰 세상일 줄 알았고 더 많이 음악을 배울 줄 알았는데 너무 생각 없이 온 거예요. 오히려 더 작은 세상에 갇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일반 고등학교에 갔는데 음악 수업이 없어서 음악하는 게 정말 외계인같이 느껴지는 그런 곳에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 학교를 2년 반을 더 다닐 수는 또 없다. 네. 그래서 나는 그럼 여기서 어디 가야 되지? 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커티스 음대라는 곳은 어린 나이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 고급 정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알아보니까 졸업을 한 사람에 따라서만 오디션 오프닝이 생긴대요. 그래서 플룻 같은 경우는 정원이 4명이고 한 명이 졸업을 해야만 한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있던 그 시즌에는 한 명 오프닝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오프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이 아니면 2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다.
이제 방법이 이제 끝났다. 나의 네. 옵션이 이제 여기서 끝이다. 여기 들어가야만 한다고 된 거예요. 밤낮으로 연습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 간절하게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 최고의 음대 중에 하나죠. 커티스 음대에 들어가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커티스는 하버드보다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쵸. 경쟁률로 그 경쟁률로 치면 네, 미국에서 된다고.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가기 힘든 학교라고 항상 매년 리스트로 떠요. 왜냐면은 하버드 같은 경우는 우선 정원도 많고 한데 커티스 같은 경우는 전체가 1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게다가 좋은 학교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몰려오고 고3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5살부터 23살까지 뭐 다 오기 때문에 경쟁률이 엄청나요. 거기서 한 명을 뽑으니까 그냥 들어가면서 얼어붙는 거죠. 그냥 네. 여기서 한 명? 오케이. 걔네가 또 들어가고 나서도 거기 동문들이 또 어마무시하잖아요. 네, 맞아요. 들어갔는데 그런 분들을 한번 나열해 주시면 이미 제가 유학 오기 네. 전에 음악 잡지에서 보던 얼굴들이 막 네. 다니고 있는 거예요. 피아니스트 랑랑, 네. 유자왕, 힐러리 한 바이올리니스트 네. 그리고 레이첸은 다음에 들어왔고 네. 또 그런 사이에서 정말 내가 여기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1년 동안 그런 자괴감에 많이 시달렸어요. 내가 여기 정말 들어온 거 맞나? 실수로 내 이름을 잘못 넣었나?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그런 어린 학생들이 너 몇 살이야? 그냥 나 16살. You're so old! 이러면서 막 가요. 그러면, 난 뭐지? 계속 그런 느낌을. 18살인데 굉장히 올드하다고 하면. 16살인데. 네, 네. 어마어마한 동문들과 함께 다니셨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그 동문들과의 에피소드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줄리어드도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두 대학교의 차이점 이런 거를 가장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커티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수정예고 모든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전액 장학금을 줘요. 거기에다가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는 방에 스타인웨이를 넣어주고 월세를 잘 못 내겠다 이러면은 월세도 내주고 또 뭐 콩쿠르 갔다 와야 된다 뭐 멀리 한국에 갔다 와야 된다 그런 비행기 표도 준 적도 있고 굉장히 배려가 정말 가족 같아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가장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커티스에는 실기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 애를 한 학기 동안 보고 얘가 이번 학기에 어땠나 그걸 보고 ABC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평소에 잘해야 평소에 되는 것도 있고 네. 또 졸업 리사이틀도 안 해도 돼요. 열심히 하고 연주를 계속 하고 싶은 애들은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연주 안 해도 된다, 귀찮다, 실기시험도 없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발전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본인이 하기 나름인 맞아요. 거네요. 줄리어드 같은 경우는 거기도 굉장히 작은 학교지만 커티스에서 가면 엄청난 큰 세상이거든요. 줄리어드에서는 음악 스타일도 달랐다고 생각해요. 커티스는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이었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줄리어드는 좀 더 현대적인 해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두 학교를 나왔던 게 음악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네. 생각하고요. 네.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신시내리 심포니 있었을 때 유자가 네. 피아니스트가 협연을 왔어요. 네. 첫 리허설에 와서 너무 반갑게 이제 같이 밥을 먹고 그래 호텔까지 제가 태워다 주고 그냥 잘 자라 헤어졌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7시 50분에 문자가 띵 오는 거예요. 네. 나 지금 호텔이 너무 이상해서 체크아웃하고 니네 집으로 가고 있어. 가도 돼가 아니야. 가고 있어. 네. 갑자기요? 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저희 집에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저랑 같이 막 쇼핑하고 그때 저희 집에 피아노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유자 넌 소문대로 진짜 천재다. 절대 들을 수 없는 단어 그런 에피소드예요. 그럼 제가 이제 짧은 질문을 좀 해볼게요. 자다가 일어나서도 불 수 있는 곡? 사실 불순 다 있어요. 근데 이제 퀄리티의 문제인 거 퀄리티의 문제인데 플루트의 스탠다드한 곡들은 다 머릿속에 있고 그 심지어 이베르 콘체르토, 닐스 콘체르토까지 그냥 다 외워서 다 돼요. 역시
근데 뭐가 안 될까? 그럼 안 되는 곡을 물어보는 게 그게 더 빠르네요. 그럼 자다가 일어나서 절대 불 수 없는 곡. 맞아요. 그런 곡들이 데리오의 세퀀자 이런 거. 안 된다니까요. 이게 되게 현대곡인데 안 한 지 20년 된 것 같아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뭐 이런 곡이에요. 근데 이렇게 5분을 가요. 근데 그 20년 전에는 자다 일어나서 할 수 있었던 곡이에요. 아~ 외워서. 네. 그럼 이 질문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 예민한 질문이긴 해요. 악기 가격을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아마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악기가 고장이 나서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스트라빙거 샵에 갔어요. 수리를 하는 동안 지금 내가 막 완성한 골드 플룻이 있는데 한번 불어봐도 된다. 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아마 그 당시에 한 10년 전에 4만 불? 그게 한 5천만 원 되지 않을까요? 네. 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10년 할부 해주시겠다. 그래서 내고 있었는데 몇 달 뒤에 제가 비엔나 심포니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이메일 보내셔서 이제까지 낸 거 다 돌려주겠다. 이 악기는 너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악기예요. 그래서 너무 멋있는 얘기네요. 너무너무 감사한. 제가 그럼 낙엽님도 저처럼 타투를 하시죠? 진짜? 제가 네. 예전에 듣기로 낙엽님께서 악기를 많이 잃어버리고 다녔다고. 그런 얘기는 어떻게 진짜 많이 잊어버렸어요. 제가 네. 아는 낙엽님은 약간 허당이에요. 뭘 자꾸 잊어버리고 저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가면 친하다는 증거다 이거. 계산을 이제 안 하고 가버리고 이제 둘 다 나가고 계산 잊어버리고 그리고 뭐 지갑 잊어버리고 뭐 이런 것도 많고 그 악기도 놓고 내렸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뒤풀이해서 네. 들은 얘기지만 항상 악기는 찾았어요. 네. 네. 근데 이 악기 받은 다음에는 너무 소중해서 네.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전 악기는 한 진짜 그럼 그 전 악기가 안 소중한 거지? 그건 아니었는데 제가 악기를 너무 많이 놓고 다니니까 불안해서 악기 케이스 채로 이렇게 안고 잤거든요. 안 잊어버리려고. 근데 저만 나온 거예요. 악기는 놓고 체크아웃 하고 항상 보기에 되게 완벽해 보이는데 의외로 그런 인간적인 친근한 면모도 있어서 제가 그런 면을 또 되게 사랑하고 있어요. 네. 고마워요. 밥 사줄게. 혹시 지금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조언 이런 거 있으실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는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자기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즐겁게 했으면 나중에 다른 길로라도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자기가 어느 일에 빠져서 해봤던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정말 이건지 잘 알면 그걸 계속 해나가다 보면 보람도 느끼고 거기서 더 자기 세계가 넓어질 수 있고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제가 오늘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플루티스트 최낙영님과 인터뷰를 진행해봤는데요. 많은 감사해요. 분들이 정말 용기도 얻을 것 같고 많이 배울 게 많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한 곡 아주 저와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네, 기타를 저도 갖고 왔는데 네, 어떨까요? 같이 해요. 네, 감사합니다.